소소한 일상 중에 행복을 찾아보자. 짜자잔! 나타났어요. 진짜. 아, 졸지에. 여러분, 졸지에 신들린 여자. 아이고, 진짜. 아니, 어? 비가 와요, 지금. 진짜. 너무 좋아요, 날씨가. 저 이런 날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가 주르주르 내리는 걸 좋아해요. 너무 좋아. 하이, 경민님. 비가 와서 너무 좋아요. 볼래요? 보실래요? 짜자잔. 짜잔. 좋죠? 시골. 딱 여기, 예, 좋죠? 좋아요. 하늘도 가까워요. 신들린 여자야.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데, 좋아요. 여지가.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좋아요 하면 이제 멘트가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경민님, 유튜브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아점 먹고 잤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물기가 떨어졌어요. 좋긴 제가 좋아 보여요? 진짜. 물기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웃음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상황인 만큼 진짜 웃음이 절로 나와. 또 이것도 뭐야? 아니, 아니, 신들린. 머리 아파. 근데 산악회 제가 다녔다고 했잖아요. 아니, 경민이 안 좋거든. 지금 수돗물, 다행히 수돗물은 나와요. 근데 아이고 진짜 말할 기운도 없어요. 아니 아니 경민이 아유 그러니까 다남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까지 왜물 들어가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진짜 힘들어 죽겠네 맨날 죽는데 맨날 살아있어 아니 지금 가스 끊기고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고요 지금 찬물에 샤워했다고요 경민님 예, 방송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네, 음식물 쓰레기. 아니, 분리. 아니, 저 뭐지, 그거. 제가요, 귀신 들려. 여기다가요, 내가 팥이랑 소금 넣고 다녀요. 내가 신들려. 그분이 오신 거예요, 또? 아니, 왜 귀까지 이렇게 물 들어간 게. 내 아프네. 비나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답답해요. 아니, 하느님, 저 신들린 거예요? 아니, 명군이 졸지에 신들린 여자 됐어요. 손악해. 아니, 내가
지금 드라이기도 안 돼요, 지금. 전기 끊겼다고요. 지금 전기 끊겨. 어? 가스 끊겨. 지금 이러고 사는데 여러분들 지금 웃음이 나와요? 그래도 방송이니까 눈썹은 그리고 가게 그리고 갈게요. 도대체. 뭐야. 세상 이상해. 이상해. 불교대에서 교수님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동자 얘기를 한 동자. 그래 내가 어? 동자 얘기해서 내가 거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유근자 교수님 그런 공 그래서 내가 동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에 그 불교 그 그림에 부처님 옆에 동자가 있다는 거예요. 동자 얘기를 하는 거래 내가 그 어? 동자 나 아는데 물어보는 동자 아니야. 그래도 동자 안다고. 저기 무신론 그 토테미즘에서 옛날부터 오는 그어그 무당 하시는 그 무속인들 분이 동자 오셨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한테 그 동자가 그 동자 아닌가 이랬거든요. 그거는 불교가 한국에 오면서 이렇게 믹싱이 됐잖아요. 좀 배워요, 유튜브 보고. 아, 이게 아까 이게 입술 그리는 거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입술이야. 몰라. 해지가 잠깐만요. 토니 모리꼬네. 딥 딜라이트 빛밤 틴트네. 그러면은 입에 그려도 되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아? 다 썼나 봐.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에 고체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얘가 발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화장법은 진짜 나중에 얘기해줄게. 나중에 화장에 대해 제가 얘기해줄게요. 왜안 그려져? 어디 갔어? 맨날 찾아, 아주머니. 귀도 아프고. 그래도 어디 갔어? 입술 좀 그리고 가려고요. 기다려봐야 내가 팔을 거 있다고요. 기다려봐 좀. 힘들어 나. 나만 힘들어 뒤져. 경민님, 명국님 때문에 이거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농담이에요. 이건 또 뭐야 또. 둘째 신들린 여자 되고 박수가 되질 않나 무당이 되질 않나 나만 몰라 나만 수영이 하이 여러분 지금 인형하고 졸지에 독립해가지고요 아저씨들 가스 끊기고요 저 뭐야 전기 끊겨가지고요 천안 그 본점 하우스는 거기는 뭘 거기는 단전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쪽 2호로 왔다고요. 근데 여기 2호는 길려고요. 저긴 머리 많이 했거든요. 그 카스에 가면 저그긴 머리 옛날에 다긴 머리 짧은 머리 또 잘랐다가 볶았다가 풀었다가 또긴 머리 했다가
또 잘랐다가 중간했다가 쇼트했다가 열 받으면 커트했다가 다 해봤다고 50편 살면서 못 해본 게뭐 있겠어요. 다 해봤다니까. 그리고 하는 걸로. 귀신도 쓰였고, 아, 뭐야, 도대체 나는. 왜 나만 모르냐고, 나만. 짜증나게. 귓구멍도 물 들어가가지고 지금 귀도 아파 죽겠다고 지금 하도 쓰셨다.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좋아서 웃는잖아. 귀신 쓰이지 말라고 내가 팥이랑 코스, 콩을 다 들고 다녀. 여기, 저기. 그럼 또나 귀신 쓰인 여자 댕겨 또? 이런 거 끄달리면 안 돼. 부처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안 해. 아니 도대체 50평생 배우고 안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배울 게 지금 아우 진짜 짜자잔 네 어제 알바 가서 이거 하나 얻어왔잖아요. 2달러 행운의 2달러 이게 스토리가 이거구만 잊어버렸는데 배웠잖아요. 이거 다시 기억해. 행운의 2달러 네? 굿럭 오케이? 아이 언더스테이 굿럭 오케이? 1928년 미국 연합 연방 준비 은행이 2달러 지폐를 발행했으며 이후 통용 화폐보다 수집용으로 더 사랑을 받았다. 1928년이에요. 1956년 개봉한 상류사회라는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같이 출연한 프랭크 시나트라로부터 2달러 지폐를 선물 받은 후에 이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 왕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행운의 돈이라는 속설이 있대요. 저도 이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딱히 쓰여있는 거예요. 행운의 2달러. 그래가지고 2달러. 제가 그 오라버니한테 내가 이거 하나 선물해달라 그랬어요. 특별 보너스로 해가지고. 이거 했는데 이거 웃긴다. 웃긴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거 씻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개봉이 돼요. 아, 그럼 이렇게 세워놓는 건가? 응?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있는 거 보니까, 가만있어 봐. 이거 어떻게 세우는 거야? 아,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아닌데. 아이고. 아이고. 아니, 뭐야, 이건 또. 스페셜 뭐 이렇게 쓰여있어요. 뭐가 중요한데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죽냐 산이냐인데 지금 이거 2달러 잠깐만. 아 팔아보 뒤지겠다. 이게 진짜 돈인가? 이거 진짜 돈이겠죠? 2달러니까 2달러면은 지금 화폐가 얼마죠? 1달러에 얼마예요? 천 얼마야? 1,100원일 때 제가 알았거든요. 이건 얼마야? 이게 돈이에요, 2달러. 여기, 미국의 이. 누구야, 얘는? 이 사람은 누구지? 1900. 아, 선글라스도 잊어버렸죠. 안경도 어디 갔는지 없죠. 옛날부터 쓰던 안경도 어디 갔죠. 그 검정색 안경이랑 그 선글라스 그한 20년 쓴 건데 그것도 잊어버렸다고 요번에. 끄달리느냐고 막 지나가는 아줌마들이랑 아저씨들이 하도 막말해가지고 내가 멘탈이 깨져가지고요. 잊어버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부잣집 사모님 나오지 마요. 이혼하면요, 진짜 더 고생해. 이제는 또 그레이스 켈리가 아들이랑 딸라 나왔잖아. 근데 그레이스 켈리도 내가 옛날에 들을 때는 비만 때문에
음식물 섭식인가 뭐 장애 있다고 그랬던 거. 이렇게 놓는 건가 보다. 하지만 타협했어요. 영수님 이렇게 타협했어요. 이렇게 놓는 걸로. 오케이? 이렇게 놓는 걸로. 오케이? 그래서 이제 행운 좀 들어오게. 아셨죠?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놔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대게 이렇게 지지대가 됐잖아요. 지지대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각도에 본인 뜻대로. 본인 뜻대로 이렇게. 오케이? 몰라요. 지 생각에 이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아, 그레이스켈리하고 관련이 있구나. 우리 옛날에 그레이스켈리 상류사에서 봤을 거예요. 그레이스켈리 엄청 이쁘거든. 저도 그레이스켈리 좋아했는데 저는 오드리 헵번을 더 좋아해요. 오드리 헵번이 62인가? 암으로, 위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섹시스타 누구죠? 그 마릴린 모로도 참. 그존 F 케네디하고 연관 스캔들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인물들이요 다 연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넷플릭스 좋아요. 넷플릭스 보니까 옛날 그런 거다 나오더라고요. 그럼 내가 왜 일어났지? 먹을 거 없나? 아 배부른데. 차 마시는 걸로. 가스도 끊겼다. 가스도 지금 내가 행복해 보여?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버티고 있더라고요. 왜 귀까지 이렇게 속을 썩이러? 아유 진짜 이런 거 못한다고요. 이쪽으로 옮겼어요. 저거 놓느냐고 이쪽으로 제가 옮겼어요. 잠깐만. 내거 어디 갔어? 이 동서하고 어느 게 여기가 되고 이거 완전히 이렇게 경쟁 업체잖아요. 프렌치 카페 좋아하시면 프렌치 카페인데 우리 오시는 이걸 동서 나영 커피를 많이 먹었잖아요. 김태희가 이거 뜯을 힘도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 뒤따 좋잖아요. 이렇게 뜯게끓음 이것도 이렇게 뜯게끓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편하게. 우리나라 사람 진짜 머리 되게 좋아. 나이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 좋은지 이제 알았다니까. 여러분 머리를 써요. 머리는 장식품인가요? 이러면 우리 애들은 엄마 장식품이야 이렇게 얘기해. 이게 이렇게 지금 부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 흐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쓰려고 머리. 시가 생각나잖아요.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아, 진짜 슬퍼해요, 진짜. 어떻게 안 슬퍼하냐고. 그분은 이제 인생을 터득하신 거죠. 지금 난 터득하는 중이라고요. 아저씨, 하향수도 다 떨어져, 쓰지도 못해요, 지금. 다 떨어졌다고, 다 떨어졌다고요, 지금. 끓여야 돼요.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와? 이태 끓였는데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와? 물이 물이 안 나와? 다시 끓여야 돼요. 아니 그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이 에? 저 정도면 훌륭하죠. 어? 여러분들 저처럼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아 뜨거워 씨. 물 있는데 모자라. 아, 바빠 뒤져 남아 맨날. 아! 아씨. 어 뭐야? 아 아씨 아유. 아 진짜. 아, 물을 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더 넣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만 필요한 줄 알고 쟀는데 방송하냐고 이게 물이 다 끓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겁기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물을 끓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 저거 음식물 그거 분쇄기 팔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돈이 들어와야 차도 찾고 전기세도 내고 소세도 내고 관리도 내야 들어오잖아요. 아, 커피 한잔 마셔가면서 우아하게 좀 우아하게 장사 좀 하려고 했더니 우아를 떨 수가 없네 진짜. 에이. 아 그리고 왜 그걸 하나도 안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제가 놓고 다 보따리 싸고 다녔는데 요번에 차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최소화해서 배낭에 몇 가지만 필요한 거 짊어지고 왔더니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따리가 많은 거예요. 필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또 살 수도 없고. 아! 여기 있다 여기. 오케이! 찾았어 찾았어. 있어 있어. 제가 그래서 항상 모든 세 개를 해서 이쪽 저쪽 다 갖다 놔요. 준비된 판매사원.
저기 괜찮지 않아요? 보실래요? 짜자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풍경이 살아있는 영상 풍경이 차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저기도. 저 미쳤고 신받았고 무식하고 어리석고 무명에다가 순간님 제 헤어스타일 길러볼게요. 네, 판매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하나씩 사세요. 순간님 하나 주소 보내요. 순간님 65만원 주소 보내요. 카드 결제 가능하고요. 다 온라인으로 판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네, 영수님, 경민님, 명국님, 가비스와 경민님 강매를 해야 돼. 내가 지금 난 봐줄 때가 아니야. 내가 죽어서 지금 내가 근데 1년 어떻게 좀 꿋꿋하게 버티고 뭐 반지 팔아 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이제 못해 못해. 나 이제 알바도 못해. 나 힘들어 뒤지겠어요. 아주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다가 미쳐 죽어. 아, 내가 죽는 마당에 내가 뭘 하겠어. 나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사람도 안 만날게요. 자영업 합니다. 네, 명국님, 경미님, 최경미님 당첨되셨습니다. 65만원. 여기 제 개인톡으로 개인톡 문자로 받습니다. 개인 그 비즈니스 통화는 안 합니다. 왜냐면 여기 이상한 아저씨들 많아.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네. 아, 온라인 판매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이. 네, 웃으면서 새로운 네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힘든 세상 일단은 먹고 사는 걸로 먹고 사는 거 신성한 거예요 여러분. 경매 들어가 경매야 경매 아닌데 네 판매 들어갑니다. 네 클린 A 음식물 처리기 네 클린 A예요. 클린 A 음식물 처리기 한정 300개. 네 이거 행사 언제부터 했는데 아직도 행사에 1차 이거 동아태조에 이게 행사 팜플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르면서 좋다 이랬거든요. 환경오염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문의 전화 주십시오. 본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촌 4로 24 오케이? AS 문의는 1544-9697 상담 전화 010-2638-7284. 네, 이거 부장님 핸드폰 번호예요. 판매, 하시는, 부장님 전화번호. 여러분, 여기에 문의하시면 돼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 바쁩니다. 저 비즈니스 해야 돼요. 저 이제 여기에서 제, 인연왕후 힐링 컨설팅의 이 마당에서 제가 제품을, 판매할 겁니다. 네. 그리고 1년 동안, 네, 투자했습니다.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5일 체험 후 결정하세요. 주부사원도 모집한대요. 여러분들 주부사원 저기 집에서 이거 방송으로 판매하세요. 요즘에는 대변 안 해도 돼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이게 전화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4차 혁명의 이제 대면의 판매 방식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나갔어요. 지나간 거 찾지 마세요. 오는 차 잡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 오는 차예요. 오는 차. 저기 차가 오네. 네. 여기는 그래서요. 상담 전화 010 적으세요. 2638-7284. 싱크대 악취 100% 세균 해결해 드리고요. 그다음 한 달 전기료 수도료가 600원밖에 안 되고요. 2년이네요. 2년 제품 보증 이고요. 그다음 부드러운 스타트 초저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는 나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데 이거는 그래도 다른 제품에 의해서 소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소음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비행기가 에어처럼 쉿가는 그런 게 가진 않아요. 냉장고 들어가는 돌아가는데 소리 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소한의 소리가 나는데 여느 거를 비교했을 때 초저
소음이라는 거예요. 초저소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저음인데 어떻게 무식한 아저씨들 아줌마들 또 전화 초저음이라면서 또 따지기는 엄청 따져. 저음이라면 이게 소리는 기본 소리는 나는데 음식물 처리기의 그 수준에 비하면 우리 그 클린 A 음식물 처리기의 소음은 소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점과 우리가 여기 클린 A에서 말하는 소음의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 또 반품, 또 시끄러워서 못 쓰겠다. 반품하지 마세요. 반품하면, 반품하는 사람 힘들어. 택배 아저씨도 힘들어.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웬만하면 쓰세요. 다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처리기 치고는요. 진짜 성능이 탑이야, 그리고 100% 국산 부품입니다. 네. 아, 네. 영업할 때는 웃으면서 솔톤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리모컨도 있어요. 리모컨 있고, 리모컨 있고, 또 발 패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거를 제품을 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거 제품 좋다. 그래서, 좋다. 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언니네 집 가면 음식물 이거 기본 아파트 고급 앞에는 그냥 음식물 이 분쇄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다. 아셨죠? 네. 네, 살아있는 방송 건배. 네, 살아있는 방송. 네,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클린 A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정 수량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다 이거 영업 방식이에요. 한정수 뭐 거기 떼거지, 떼거지. 최경민님, 한대. 네. 전화하세요. 010-2638-7284. 최경민님, 한 대, 저 팔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죠? 명국님, 김명국님. 잠깐만요. 명국님. 네. 한 대 팔았어요. 저 지금 두 대 팔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영님, 한 대. 수영님. 이수영님이죠. 이수영님, 한 대, 그 다음, 또 누구죠? 아이씨. 양면대사님! 삐졌어요. 이제 양면대사님하고 소통 안 해요. 잠깐만요. 또 무슨 또 잔소리 하시려고 들어오셨나? 박순가님, 한 대. 그리고 이게 전원주택에 있는 분들은요, 꼭 이거 클린의 음식물 처리기 다셔야 돼요. 그리고 뭐 아무 데나 버리면 그 여름에 냄새 나고요. 거기도 구더기가 죽시라고요. 그다음에 지나가는 사람 거기 냄새나 냄새에 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게 본인들의 음식물 쓰레기는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내 집이 깨끗하고 바깥에 버리면 그 바깥에 사람은 안 들었습니까? 그 비양심적으로 사시지 마시고 본인들 쓰레기는 본인들이 버리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좀 삽시다. 박순간이 한 대. 네. 네 명. 네. 성근 님. 그러니까 다섯 명 되겠습니다. 네. 이성근 님. 네. 하이! 양면 대사님. 됐어요? 최경민님, 김명국님, 이수영님, 박순가님, 이성근님, 다섯 대.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65만원이고요. 현금 카드. 네, 동일합니다.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은 현금과, 카드가, 이 정부에서 할 때는요, 카드로 내나, 이거랑 똑같아요. 수수료 다. 수수료 다. SD 달러 명의 시청 중입니다.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퍼센테이지에다 3에다가 달러 표시가 있으면 이것도 뭐예요? 아, 진짜 어렵다. 아니 50대 아주머니가 얼마나 아냐고요. 내가 어떻게 다 배우냐고요. 유통 많이 했다고요. 사회가 새로운 방식이니까 여러분. 네, 다섯 대 낙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섯 대면 15만원에 다섯 대면 5, 25, 1은 5. 75만원 팔으면 75만원에 다섯 대니까 15만원씩 다섯 대. 5, 25, 5, 1은 5. 5, 25, 5, 1은 5. 70! 아니, 난 15만원 매출이니까. 내 저기 인센티브는 15만원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15 곱하기 5. 5, 25, 5, 1은 5. 그럼 내가 75. 아닌데? 아! 오케이! 판매!
65만 원씩 다섯 대니까 그죠? 65만 원씩 다섯 대면 얼마? 계산 좀 하고요. 얼마 벌었나? 잠깐만. 65만 원 곱하기 다섯 개는 325만 원 팔은 거예요. 제가 325만 원 중에 제가 수수료는 75만 원 버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을 325만 원 띄웠고 제가 75만 원 버니까 75만 원이면 관리비 내고 여기 수도 끊기고 다 내고 그리고 차까지 찾아올 수 있어요. 차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버스 안 타도 돼요. 이제 슉슉 이제 차는 좀 가져오자고. 나 진짜 버스 타는 거 진짜 힘들어요. 날라다녀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날라다녀. 힘들어. 오케이. 그리고 알아서 깎아달라는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그 저기 부장님한테 웬만하면요 소비자가를 준수하세요. 누구는 깎아주고 누구는 여러분들이 10대를 팔면 네 한 대는 그냥 무료로 설치해드려요. 오케이. 그런 거는 기존의 그 영업 방식에서 그런 것들은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개해주면요. 네, 10대 소개하면요. 한 대는 무료로 다 성근님이나 지금 경민님, 명국님, 수영님, 순간님, 성근님 입으로 말을 해서 팔면, 그러니까 보시하세요. 그럼 그 집에는 음식물 쓰레기 달아줘서 마누라 편하시고 그 집 아들 음식물 그 버리러 안 가도 되고 착한 아들들 음식물 맨날 보내고 남편 쇠 빠지게 이러갔는데 나가서 음식물 버려달라면 서로 안 좋잖아요. 네, 65만 원 가지고 해결하세요. 싸우지 마시고 투자하세요. 투자 인생에 65만 원 투자해서 내가 좀 편하면 가족이 편하면 65만 원 투자하셔야죠. 좀 아낄 걸 아껴야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여기에 이제 저기 식당 하시는 분들 네 식당 하시는 분들 네 클린에이 초음파시 초음파 식기 세척기도 팝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액수가 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연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고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조리원 그 다음에 그런 데 있잖아요. 단체 급식 하시는 그쪽 파트에서는요 여기에 이렇게 오다로 그거를 세척기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가서 견적을 내줘요. 그러면 기업체나 업체에 그 이렇게 나가잖아요. 요양병원에 그 음식물 쓰레기 막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달고 그러면 이게 식기 세척기도 하면서 거기에서 그 음식물까지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일사 처리로 쫙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설치를 해줘요. 그러니까 견적을 내려가는 거죠. 우리 그 싱크대 한샘 대표적으로 한국의 가장 이렇게 퀄리티인 한샘의 그게 우리 집 동화 불나가 예전에 그 인테리어 했을 때 그 한샘 와가지고 오다 해가지고 다 그거 다 세팅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요즘에 이렇게 만약에 교체하잖아요. 오래된 싱크대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돼. 할머니, 그러니까 엄마 아들 부모님도 힘드시니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어버이날 스승의 날 스승님한테도요 식기세척기 한 대 설치해 드려요. 어르신 그 힘드시잖아요. 교수님들 강의하시고 집에 와서 하려면 또 힘들잖아. 그러면은 제자로서 예 식기세척기 65만 원짜리 하나 사서 스승님 집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런 보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 식기세척기 한 대 예 달아주세요. 그리고 또 여력이 되는 그 기업하시는 그 사장님들 네 요양병원 그런데요. 기부하세요. 이거 저희 클린에이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어디 요양병원에 너무 괜찮다. 그럼 거기 이렇게 해서 일손을 좀 줄여주면 네? 그리고 거기 우리 내 엄마 간병해 주시는 그 간병의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밥 사줄라 하지 말고요 이런 걸로 선물 하나 땡겨줘요. 하나 설치해줘요. 그러면은 그 요양보 간병인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봉사정신 없으면 못해요. 돈 아무리 많이 줘도요 못해요. 못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건요 그분의 마음 심성이 따뜻한 거예요. 물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잡을 가졌지만 그 선생님들도 굉장히 예 그런 그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세요. 진짜 그 대소변 다 가리고 그렇게 하는 그 간병인 선생님요 그냥 이거 클린에이 음식을 처리기 한 대 선물해 줘봐요. 그러면요 부모님들요 그냥 그
그거 하나 받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더 잘해줘요. 여러분 좀 머리를 쓰세요. 머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 됐죠? 이제 영어 끝! 이제 장사 끝! 문 닫았어요, 이제. 문 닫았어요? 아셨죠? 오케이! 제가요, 성근이들 솔바람 산악회 다녔는데, 거기 이제 박철규 고모님이 얘기해줄게요. 고모님이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카톡에 제가 1,000명이 넘거든요. 카톡에 그 친구들이 1,000명이 한 1,500명 되나? 근데 요즘에 인증할 때요. 카카오톡에 그림에 뭐 있냐 이렇게 인증을 그렇게 한, 그럼 나는 거기에 카카오톡에 사람들이 한 2,000명 돼. 거기에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 인증방식 바꾸셔야 돼요. 카카오톡에 이렇게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을 기준이게 저는 끊임없이 일을 했잖아요.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저는요. 상위 1%예요. 저 같은 사람 드물어요. 사람 치고. 똑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 드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열받아가지고. 열받진 않아요. 이제는 그 터득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분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저한테 카카오톡에 한참 후에 그분이 문자가 온 거예요. 오늘인가? 오늘 아침에 아까 저기 자고 일어났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자기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 신이 보이면 자기를 봐달래. 나보고 그랬을 때가 이것도 뭐지? 그랬더니 봤는데 그 봐달래 저보고. 그래서 정민님 하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빵 터졌잖아요. 또 이건 뭐야? 그랬더니 그래서 법률스님이 강의 들으면 뭐가 나오냐면 변호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제 부인이 이제 나이 들어서 오신 거면 자기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래서 왜 뭐가 힘든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법률스님이 그러니까 그 저기가 그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야. 아, 우리 애들은요 시집도 안 가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유 서론이 길어. 하여튼 딱 자르고 아나 진짜. 근데 요점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니까 스님이 그런 거야. 아이고 남편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법률스님이. 그러니까 그냥 그분은 이렇게 무속인들은 말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뭐 해서 왔구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특유의 그 멘트가 그성그 표현하는 그 있잖아. 그래 왔구나 막 이렇게 왔어 막 이렇게 하잖아. 나 영화 많이 봐서 알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권유수님이 그 얘기가 아니 그럼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놀라워 한다는 거. 아니 어떻게 하시냐고 스님 저기 저좀 봐달라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법률스님이 아니 그 논리에 의해서 다 나온다는 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 그 사람이 여기가 남편 때문에 아니면 자식 때문에 왔겠죠. 그 엄마가 왜 왔겠어요. 근데 그거를 뭘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경험하고 또 그걸 문제 해결하고 50평생 살아온 경력 있잖아. 그러니까 보면 알겠더라고요. 저 엄마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알겠고. 이게 애들 입장, 엄마 입장, 남편 입장, 또 할머니 입장, 또 며느리 입장, 또딸 입장. 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 제가 이제 끄달리면서 이제 저도 안 거죠. 우리 애들 키우면서 경험이 많잖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보이면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거 뭐야? 또좀 보다가 아, 또 뭐야? 또나 신받은 여자 된 거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끄달리고 힘들 때, 그러니까 인연왕후 네일샵 할때막 끄달리고 힘들 때 물어봐요. 나도 그 손님 중에 이렇게 무속인들이 오시거든요. 그럼 물어봐요. 저기 언니 나 뭐.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나도 이제 너무 힘들 때.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고 또 그분이 오면 또 저도 이제 가서 이렇게 좀 보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이렇게 돈 내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생계로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서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신 받았대잖아요. 그분이 연락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그 내가 아니 저기 스승님 제가 스승님이 왜냐 그 조리 그 일하는 걸그 박경수 조리장님 저를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작년에 가 정신을 와탈이 갔다리 하고 이제 애들 아빠한테 이제 독립하려고 주기살기로 설거지 하면서 버텼다고요 경제 자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사람 와탈이 갔다리 하면서 막 진짜 막 전문용어 요 존나게 얻어먹어 하면서 막 말도 못하고 막 뛰어다니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분이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스승님 요즘 뭐 하시냐고 이제 저 이제 끄달리고 바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신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몰랐거든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에 오신 조리원 선생님들이 보면은 이분은 보살이시래. 그리고 이분은 또 신을 엄마가 아빠가 신을 받았다는 건데 안 받으려고 보시하러 거기를 왔다는 거예요. 그 영양과에 그거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또 모르. 전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무속을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다 이러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거의 2년 만에 이제 종종 연락을 했고 초창기 이제 그쪽에 네일 피부 하려고 이제 그쪽에 공주에서 이제 하우스 차리고 근데 그분이 근데요 이렇게 눈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요, 그래도 정상인 된 거야? 아, 말을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네. 아주 문제가 많아, 세상 사는 게. 근데, 우리 정상인은요, 상대편이, 진수님, 에이, 진수님, 아이! 그러면요, 어떻게 하긴 하는 줄 알아? 그 사람 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 방법 가르쳐 줄게.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봐요. 뭐야, 또 이거 뭐 신? 또 이것도 뭐야? 나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험, 이제 50평생 이제 살아온 이력으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르고, 면 모르고 이제 요즘에 다 비내변이니까 저 영상통화 되게 잘하잖아요. 영상통화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작년에, 옛날도 아니지, 작년, 재작년, 작년에 끝나고 나서 이제 막 끄달릴 때 조리랑 선생님이랑 저랑 통화를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하소연 저하고 막 이거 웃지 막 이러면서 막 우리 애들은 왜 그래요? 막 이렇게 하고 막그 내가 물어봤다고요. 막 자꾸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을 마주쳤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난뭐멋 모르고 이제 저번에 문자가 이렇게 뭐 하냐고 강 선생 뭐해 이렇게 문자가 온 거래 카톡에. 그래서 이제 아얘잘 지내요. 이렇게 이모티콘 그때 제가 엄청 많이 줬거든요. 선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아 좋아요 뭐 이런 거 이러고 그거 막 사랑과 관심을 그 고양이 이모티콘 되게 많잖아요. 사랑과 관심을 주세요. 뭐 이런 이모티콘 되게 많아요. 그것도 사연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교를 잘못 해요. 저 배운 거 애교도 못 해요. 근데 그 이모티콘을 보면서 뿌잉뿌잉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 애들이 혀 짧은 소리 해도 우리 애는 전 아들만 둘 키웠잖아요 우리 애들은 남자애들은 혀 짧은 소리 안 해요 저 몰랐다고요 근데 거기 딸들을 보니 거기 알았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 이모티콘 보고 배운 거예요 그거 알았어 사랑해 막 이런 거 이모티콘 보고 배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죠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이모티콘 그다 처음에 모르고 한 5, 6년 전에 아를 때, 그 성원이네, 저기 갔을 때, 내일 샵인샵 들어가서 했는데, 거기 그 언니가 그 이모티콘을 아니, 이 이모티콘 어디서 산 거야? 나도 좀 달라고 했더니, 그 이모티콘을 주더라고요. 그 성원이가 줘서, 그때 그 이모티콘을 그때 처음 접한 거, 5, 6년 전에 제가. 그래서 제가 쫓아서, 알았어, 사랑해, 자기야, 막 이런 거, 막첫 짧은 소리를 하더라, 이모티콘에서 그래. 내가 그거 보고, 저도, 따라해봤어요, 저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니, 그 딸들은 혀 짧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내가 있던 아들만 이렇게 딸 있는 집 애들 가보면요. 거기는 딸들은 다혀 짧은 소리 하더라고요. 알았어. 엄마, 찌떠, 찌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딸이랑 아들은 틀리네? 내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애들은 아무리 봐도 우리 애들은 혀 짧은 소리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키우는 엄마하고요. 딸 키우는 엄마 틀려요. 제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배운 거예요, 저 애교 못 들어요. 아,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한 거죠? 아, 그래. 맞지?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저기 솔바람 산악회 그 박철규 고모님이 저한테 고모님 나신안 받았어. 그냥 인생의 그 힐링 아내 행복 찾기 그냥 한겨. 뭐또 아이고 씨. 아이고. 아 그래 끄달려서 또 법률스님 강의 듣다가 그냥 불교대 그 대한유치 원장님이 또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선거사무실 갔더니 또그 강동무 이사장이 선거사무실 갔더니 거기 또 기독교인이라고 강동무 이사장님 기독교인이고 최은자 원장님은 불교인인데 서로 각자 존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종교의 통일화를 안 해도 되는구나. 전또한 가정이 종교가 통일해야 된다. 나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좋다. 그래서 아, 불교를 좀 배우고 싶은데 뭐알건 모르고 그때 막 코로나 와가지고 이쪽에 저기 성정동에 있어요. 그 법률스님 그 라인에 그 불교대학이 있는데 거기는 코로나 때문 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난 어디 가서 배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강원산은 크잖아요, 절이. 그러니까 거기는 그 불교대를 이렇게 운영? 운영? 뭐 하지? 그래가지고 그냥 강원산 간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 참그 맞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불교 배운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나도 원조 내가 나무아비타밀도 몰랐다니까. 나 그런 단어도 써본 적이 없다니까. 졸지에 씨. 아, 마비야, 나. 술 한잔해, 우리. 비도 오는데. 아, 그리고 빼북은 유튜브 강의 들으니까 빼북 해야 된다는 게 그래가지고 빼북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난 두 번만 당했다가는. 아우, 신나네. 밤에는 날파리 들어와요. 와인은 난저 와인이 아니라 저거 뭐야 양주는 얼음이 있어야 되는데 얼음 냉동실을 발견했잖아요 이 냉동실 발견했잖아요 제가 이 발견 이거 발견 이거 저이 홈마트 저 알바 그때 동서 알바 갔을 때그 저기 전자랜드 코너에 그 언니들이 이거 파는 거야 그래 내가 한대 팔아준 게 이것도 내가 가지고 이거 그래가지고 그때 상기어 근데 이것도 할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김치냉장고 했는데 잊어버 그 사이에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이거 아씨 냉동고를 하나 사야 된다고 냉동고를 하나 사야 되려고 그러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저거 내가 배웠잖아요 여기 어디 있는데 그저 얼음 얼리는 거아 힘들어 어디 있어요. 근데 얼리는 거 있었거든요. 어디 있지? 어디 있는데? 아휴, 아 맞다. 아 여기 아 저기 있죠 저기 오케이 저기 있죠 오케이 얼음 얼려야 돼요. 오케이 혼자 바빠 뒤져 맨날 여러분들은 한가해서 좋으시겠어요.
이게 신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경험에 의해서 나온 지혜예요, 지혜. 이것도 뭐, 이거는 또 언제, 이거 누가 줬나 봐요. 아, 이거 기억났다. 이거 그때 요양병원에서 에덴 요양병원에서 일할 때 거기 샘이 같이 초짜 일하던 그때 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김치를 담궈서 파시는 거예요. 담궈서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김치를 못 하니까 작년에 저기 때 내가 김치를 해달라 그랬어. 우리 집 김치를 작년에 우리 집 김치를 그분이 이름이 뭐였더라? 그분한테 내가 해달라 그래서 김치를 못 하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김치 해오시면서 고맙다고 이걸 어디서 얻었나 봐요. 그러면서 저를 이거를 갖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좀 안정이 되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네. 그러니까 이게 준 거, 이게 여러분들 행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환경 오염이니까 저는 이거는 이런, 저 물티슈도 잘안 써요. 어쩔 수 없을 때나 쓰지. 이거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결 서비스 하는 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냥 물건이 이렇게 고맙다고 주는 분도 많고요. 또 이쁘다고 주고요. 이쁘니까 좋긴 좋네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거. 이런 거는 다 사가 선물 세트 받잖아요. 추석 때 그때 다 들어온 거다 모아놓은 거 이거 재활용하려고 제가 버리지 않고. 그러면 나는 싸야 된대 물건들이. 난 물건들이 싸야 된대. 여러분들은 안 싸요? 그리고 그냥 고맙다고 주는 사람 언니도 되게 많은데 나는. 그래서 내가 너무 많고 필요한 사람 갖다 주는 거예요. 나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결 서비스 생각을 해서 그냥 제 머리에 아이템이 나온 거니 연결 서비스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아우, 이제 애 새끼도 다 키우고 남편 새끼도 짜증나고. 남편 새끼 아니지. 쏘리, 쏘리. 아, 우리 준영이 아빠, 훌륭하신 준영이 아빠도 훌륭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소중한 아드님과 소중한 훌륭한 남편께서 훌륭하시기, 전 남편께서 훌륭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주에 끄달리고 그럴 때, 아, 내가 그러면은 연결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전자랜드인가, 뭐 어디에 그 공주에 뭐가 전자랜드인가, 뭐 그게 오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버스 타고 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팜플렛을 주면서 거기에 이거 키친타월을 두 개씩 한 거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주더라. 제가 또 대형마트에서 행사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는 거래. 그 직원한테 그랬어요. 학생이더라고, 대학생한테. 그거 나, 그때 실버타운을, 공주에 실버타운을 다니고 있었거든, 작년에. 지금 몇 월이야? 아니, 작년, 재작년인가? 아, 하여튼, 지금 23개월 안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직원한테 그 알바하는 대학, 그거 다줄 때까지 시간 안에 그거 행사 많이 뛰어봐서 그거 해야 되거든, 그래. 그거 나 12개만. 봉투에 담아서 나 줘라. 그럼 내가 그 요양병원에 거기, 그때는 실버타운에 그 선생님들이 15분인가 그랬어요. 같이 일하는 멤버들이.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들 갖다 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 15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니플레 그 전단지하고 그 이거 키친타월. 이런 거. 백화점 행사할 때 이런 거 드물어 주잖아요. 내가 또 그런 거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두 개씩 넣어가지고 하나씩 묶여요. 그래서 두 개씩 넣고 그거 니플렛 넣고 해가지고 이게 그 상, 아 힘들어.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제가 한 20개인가를 택시 주라고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갔다가 그 다음날 출근할 때그 요양병원 실버타운 출근할 택시 타고 출근했잖아요.
택시 타고 가서 그 실버 타 선생님들 다 하나씩 내가 줬어요. 봉투 하나씩 이거 전자레인지 이거 된다고 하면서 거기 가보라 거기 이게 또 추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다 갖다 줬다고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아, 잊어버렸잖아 말하다가. 그래서 제가 연결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이렇게 신이 와서 알려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이게 삶의 지혜가 있고 나이가 먹으면요. 보는 눈이 있다니까요. 보는 눈. 진수님은 여자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래야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잖아요. 전문용어.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거야. 아니 나도 참 제가 화가 나. 아니 경아 너도 힘들고 지금 이 끄달림 속에 너 누구 챙겨주고 있니? 나 그거 챙기고 있더라니까요. 그게 제가 까르마 습관이 맨날 난 갖다 주고 봉사하며 살았잖아요. 그게 몸에 배가지고 그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운전 자연스럽게 막 떠들면서 운전해서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운전해야지 이러고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연스러워. 맨날 손 붙들고 뭐 했어? 수다 떨었어요. 내가 12년, 13년을 맨날 손 붙들고 이 수다 떨었는데 그럼 수다가 아니지. 영업한 여자한테 그럼 그 못 하겠어요. 아. 이런 것도 버리면 쓰레기인데 나중에 재활용해서 쓰세요. 뭐 담을 때 있고 누구 줄 때 쓰면 돼요. 우리 윗세대 어른들은 이런 거 다 그 물에 헹궈가지고 걸어놓고 그 요양병원에서 선생님들은 다 나이대가 50대 중후반이잖아요. 다 저보다 그분들은 그를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서 쓰시더라고요. 난 처음 저거 왜 쓰시지 저거. 버려야 되지 않나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그러는데 제가 요번에 이 끄달림을 통해서 막 23개월 동안 가진 비나 막 다 저한테 얘기한 그러면서 제가 배운 거예요. 아 까르마 습관 그걸 저도 배웠잖아요. 아 이 몸에 배어있는 습관 이런 태도는 쉽게 안 변하는구나. 저도 그 까르마 습관 태도가 있잖아요. 안 변해 저도.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입력이 잘 된 여자 남자 이렇게 만나서 이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누가 안 끌려. 주권 보고는 못 가. 저는 지금도 그 개고생의 전문용어 남 개고생에도 저는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만나기 싫어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아 그래가지고 아씨 언제 얘기하냐고. 나 얼음 나 와인 언제 여러분 말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여기 또 장바구니 또 하나 있네. 스마일!
옛날에는 냉장고에 이거 저기가 하나씩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다이소에 가시면요 다 있어요. 이거 하나에 이게 1,000원인가 3,000원인가 최 3,000원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포개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이소에 있더라고요. 다 이거 저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배운 거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경험을. 그래서 여기 넣고 얼음 얼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 돼요. 어? 아. 이렇게 얼리고요. 잠깐만. 이상해. 가만있어봐, 이거를. 아, 여기다 놓는 걸. 봐요. 이 고정관념이에요, 제가. 왜 여기다 굳이 올리냐고. 여기도 공간 많은데. 아유, 진짜. 돌대가리! 아, 저 진짜 돌대가리 같아. 아, 어떤 데 보면 진짜 저도요. 진짜 돌대가리야. 아, 전문용어 나와, 돌대가리. 아니, 그리고 참, 이게. 그러니까, 바꾸면 돼요, 상황을. 또 이것도. 맨날 맞춰? 아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 먹냐고, 나는 도대체가. 이것도 한쪽, 제가 요양병원 다니고, 그 조리원 일하면서 배운 거예요. 한쪽 라인에 놔야 되는 건데. 거기 조리원 다니면서 제가 이거 배운 거예요. 나란히 똑바로 이거 배운 거예요. 진짜 저 배운 거라니까 이거 진짜 나란히 똑바로. 아니 내 요양병원 다니면서 이거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똑바로 예전에도 하긴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저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준영이가 공주에서 내가 카드 걔한테 뭐라고 하니까 걔가 걸레 빨아놨는데 그거를 걸레통에다가 걸레에다가 그런데 우리 준호가 그 걸레통에다가 걸레가 그때 네 개인가 다섯 개 있었는데 우리 준영이가 이렇게 볼래요? 이렇게 다 개워서 우리 준호가 작은 애가 내가 이제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조리원 다니면서 이거 배운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놨는데 이제 그 요양병원 하면서 내가 이러니까 우리 준호가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줄 맞춰서 우리 준호가 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보고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진수님, 내가 지금 이 컨설팅 대표한 제가, 예? 대가리와, 예? 머리의 차이점 몰라서 지금 대가리라고 얘기한 줄 알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 정도 단어 알거든요. 아는 척 하고 싶으세요? 아, 진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 까르마 습관이. 그지?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잠깐만. 내가 뭘 가지고 가야 되지? 그냥 아저씨들은 아저씨 뜻대로 살고, 난 내 뜻대로 살 테니까 좀, 그럼 하게 방송하는. 그래, 이게 내 잘못이지. 누구 잘못이야? 방송한 내 탓이지. 뭐든 다 내 탓이야.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는 이유를 내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23개월 동안 여러분들 진수님은 한마디 하시는 거죠. 저 이 한마디를 봐요. 또 나갑니다. 이력서. 이력서 띄워드릴게요. 이력서 띄워드릴게요. 띄워드릴게요. 진짜. 아휴. 박선택인가요? 아, 나 놀라. 제가 멘탈이 깨진다고요, 진짜. 23개월 동안 제가 만난 사람의 이력서 해줄게요. 공주 에덴 요양병원에서, 어? 예? 장례시장, 에덴 장례시장 요양병원, 거기 조리사 선생님부터 이하, 총무과 이하, 네? 수두룩히 만났어요. 두 번째, 그러면 실버타운 가서 일했어요. 진수님 좋으시겠어요. 웃음이 나와야지. 난 힘들어 뒤지겠는데. 조그맣게 얘기하는 걸로. 난 맨날 소리 질러가지고 더 힘들어. 조그맣게 얘기하는 걸로요.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게 소리를 팍 받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봐요. 기운이 딸려야 목소리가 이게 작아지는구나. 또 하나 배웠네. 아,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을 작게 하시는구나. 아, 나오네. 아이고, 좋다. 36.5%면 알코올이 엄청 센 거네요. 얼음 언제 오냐고. 아, 힘들어. 얘기해줄게요. 봐요. 아, 말해. 범선님, 하이, 봐요. 기운 딸려, 기운 딸려. 하이. 저 이거 일하고 있는 거야, 봐요. 봐요. 내가 얘기해줄게요. 조그맣게 얘기할게요. 힘드니까. 진짜 힘들어요. 소리도 못 내겠어요, 이제. 아직도 살만한 거지, 제가 소리 팍 받치려는 거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 니가 아직도 살만하구나. 양주? 여기 있는데요? 여기. 진수님 양주가 드시겠구나. 양수 진수님 한잔 합시다. 건배. 아, 이거는 너무 센데. 아, 맥주 없는데. 아, 또 나갔다 와야 되는겨? 아, 불편해. 아, 박스로 놓고 먹었는데 맥주가 없으니까 이제 그지돼가지고 맥주도 못 먹고 있잖아요. 진수님 가서 드세요. 나 이런 거 안 좋아해. 양주는 안 좋아해. 맥주. 지금은요 그지돼가지고요 맥주도요 박스째 놓고 먹은 여자가요 일주일에 한 두 박스 세 박스 먹거든. 지금요 맥주도 못 먹어요. 그리고 지금요 저거 뭐야 맥주도 PT 그 조그만 거 하나 사서 먹어요. 근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하도 교만하고 이러니까 겸손함을 배우라고 이 고난을 주셔. 아, 이 긍정적인 마인드. 그 얘기하려다 말았죠. 잠깐만 내 그 얘기 줄게요. 아 기운 달려. 실버타운 그다음에 그다음 예가촌 가서 또 그때 준호 때문에 계속 다닐 수가 없는 거래서 예가촌에 알바를 또 소개받아가지고 그 되게 지역에 가면요 다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직업을 연결 서비스 하는 데가 있어요. 아 잠깐만요. 비나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막 쭈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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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쭈루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비가 내리네 쭉쭈루 아 멀리 기적이 오네 나를 두고 아 가사를 외우는 게 없어. 하여간 이력 얘기하다 말았죠? 이것도 아까 공부했잖아요. 나 이렇게 많이 공부했다니까요. 이거 고미수 그분 강의 듣고 내가 적은 거예요. 이거 아. 아저씨 진수 아저씨 택배에 보낼 돈도 없어요. 이거 두드려. 그지됐다니까 왕우거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요점 파악이 안 되냐고요. 지네들 살만 관심 있고 남이 사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도대체가 그러니까 에휴. 그래가지고
얘가 춘 다녔죠? 얘가 춘 다음에 공주 실버타운 또 가짜 거기 몇천 명이에요. 거기도 뷔페식이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저기에서 또 장수촌 한우 장군 거기 또 알바했죠? 그러면서 또 어디 했지? 그리고 또 근데 또 작년에 또 우리 애 인맥 만들어준다고 또 강동구 이사장님 연결이 돼가지고 또 그쪽에 또 했죠? 성모삼신에서 간사로 또 일했죠? 박상도 시장이 또 이렇게 타고 일했죠? 거기서 또 끝나고 나니까 또 거기 사람 떼거지 되게 많이 만났잖아요. 사람 다 가르쳐 저를. 그러고 나니까 또 강원서 불교대 들어왔더니 또 거기 또 새로운 사람 떼거지 떼거지. 그럼 내가 23개월 동안 만난 사람이 얼마만 생각해요? 그게 또 엔드. 빼북 시작했죠? 빼북했죠? 빼북해서 만난 사람들 얼마나 또 들이대시고 장난 아니죠? 띵까띵까 쳐 놓으신 분들 막 들이대셔. 또뭐 아가씨들 와서 오빠 시간만 이거 해서 맨날 또 지워야죠. 그거 했죠? 유튜브도 올렸죠? 방송 찍었죠? 또한끼 먹은 거그 맛집 가가지고 또돈 내고 먹고 또 그거 찍어서 올려줬죠?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또 하죠? 그 다음에 또 인스타에 했죠? 불교대 수업 봤죠? 또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 했죠? 지금 23개월 그렇게 하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또 알바 또 갔죠? 탕정 또 코닉 또 알바 거기 또 도시락 그거 또 했죠? 제가 23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람 만나니까 내가 진짜 돌아버리겠더라니까 진짜.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뚜껑이 진짜 이렇게 열리더라니까 내가 진짜 경험했다니까. 이거 먹고 또 자야 될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 이제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는 요점은 거예요. 진짜 모르면서 말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얼마나 멘탈이 깨졌는지 내가 이해를 했잖아. 그래서 감정이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지만 그러니까 지나가는 저기만 그냥 어린아이가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어요. 저 진짜 완전 개구리 짓을 했다니까. 다 하도 노이로저 이제 다내 탓이야 다. 이제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내가 잘못했지 이혼한 죄 이혼 두 번만 했다 씨. 독립 이혼 독립 두 번만 했다 하는 뭐뭐뭐 아오 아 이런 거왜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우연히 저같이 물어보는 모르는 무식한 아주머니가 당신들한테 양주 왜 먹어요? 그거 맛있어요? 독하잖아요. 비싸잖아요. 왜 먹고 있어요? 그돈 가지고 집에 마누라 옷이나 사주고 자식도 옷 사. 이런 말 하면 남자분들 짜증나죠?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내가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하면서 니네들은 왜 나한테 다 얘기하냐고 짜증나게. 그래서 지금 악에 바쳤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부처님 말씀 배웠기 때문에 수행 정진하고 있어요. 이걸 안 먹을래. 너무 독해. 배웠어. 아,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지금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희석하면 돼. 외국은요. 외국 셋째들은 다 고농축이잖아요. 그러니까 희석해서 우리 쓰는 건 우리는 희석계 우리는 문화가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원액의 문화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희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이게 생활의 지혜라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 고정관념 깨면 돼요. 이렇게 먹으면 돼. 왜 여기에 꼭 얼음을 넣어야 되죠? 그냥 물 타서 찬물에 먹으면 안 되나? 먹을 수 있죠? 껌데.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막 그 홧김에 술을 막 먹을 때는 그래도 들어가요. 그리고 막 맥주 좀 먹고 나면 또 열 더 받으면 그 다음에 소주가 들어가더라. 그 열 더 받으면 이제 양주가 들어가더라.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술 못 먹어요. 맥주만 먹어요. 자야 되나? 또 자? 아 피곤은 되게 피곤한데 지금부터 자면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 겨야 된다니까요. 밤에 잠 안 오면 낮에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자면 안 돼. 낮잠도. 끝까지 개겨야 돼요. 그리고 12시에 자야 되는 거예요. 누워서 개기는 걸로. 아, 누워서 이제 누워서 할래요. 이제 방송 끝. 여러분 이제 오늘 네. 직업정신 투철한 인연 왕후입니다. 여러분 무료로 설치해드려요. 네. 근데 이 맛은 아니야. 이제 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요. 제가 이게 초저녁에 자는 버릇이어서 그때 작년에 그 습관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자야 돼요. 저 코 자야 돼요. 딱 이 시간이네. 여러분 소소한 일상 중에 행복이 진짜 행복이고요. 행복 멀리에 있지 않아요. 네. 내가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저처럼 노력하면서. 제 칭찬으로 끝나는 건가? 저 정도면 괜찮죠. 아, 즐기면서? 어떻게 저 이렇게 얘기해. 아싸! 이러면서 즐기면서 한 잔 건데? 그래, 맞아. 술 맛이 안 나네. 아! 이래서 술 맛이 안 난다는 말을 남자들이 이래서 쓰는구나. 재미가 없네. 혼자 술 마시려니까. 아니, 괜찮아. 저 혼자서. 혼자가 좋아요. 난 누구랑 만나는 거 싫어요. 건배! 아! 오케이! 진수님! 즐기면서 먹는 걸로. 잠깐만요. 어? 아, 제가 요양병원 다니면서 습관을 이렇게 들였다니까. 자야 돼요. 피곤해요. 즐기면서 풍악도 없어. 이제 다 IoT도 깔았는데 다 지금 정지야. 정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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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울증 극복할 저 그렇게 했고요. 요양병원 갔다 오잖아. 그럼 피곤해가지고요. 맥주 한 모금 이렇게 따로 나요. 습관처럼 나누면 이렇게 뭐 이렇게 졸고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갔다 오면. 그래가지고 초저녁에 자는 거니까 우리 준호는 엄마랑 있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데 엄마가 아침에 꼬두 4시 반에 일어나 갔다가 와가지고 그럼 애가 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리고 와요. 거기 요양병원까지 애가 쫓아와요.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러면 걔랑 같이 걸어서 거기까지 걸어갔다니까요. 그러면서 피곤하니까 나는 애 또 챙겨주고 그러면 이제 초저녁부터 이렇게 자는 거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때 자면 그때 지금 이 시간에 자면 1시 12시나 1시 반쯤 되면 눈이 떠져요. 그게 단잠을 잔 거예요. 바뀐다니까요. 생활 태도도 그러니까 생활 태도 바꾸는 게 더 빨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 그냥 얻어지는 거 없어요. 나갈래요. 누가 붙들었나? 지가 들어와서 지가 나간대. 건배. 펜? 연료 펜? 네? 펜? 저 제 펜? 제 팬? 진수님 제 팬이죠. 오케이? 제 팬이죠? 예? 아,
과일 같은 거 없나? 아, 괜히 다 갖다 줬네. 나 먹을래, 이거. 떡 하나 남았네, 떡.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지금 손빨래 다 했어요. 우리는요, 우리 세탁기 없이 살았잖아요. 지금 아까 방송하는, 아까 샤워할 때, 아파. 이게 빨래를 손빨래 해가지고 말려놓는 거예요. 피존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그리고 널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50대는요, 세탁기 없이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발을 여러분, 이렇게 벗어놓으세요. 이렇게 뒤로. 뒤로 물러나옵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래서, 무심코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래. 어? 이러네. 신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나올 때 이게 한치 끝이라니까. 이렇게 벗어놓지 말고, 돌아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때 쭉 들어가면 되잖아. 이게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오케이? 엄청 똑똑해졌어요. 나 진짜 똑똑해. 내가 이렇게 똑똑한지 몰랐다니까요. 오케이? 다시 기운을 내고. 아, 기분 문제예요. 기분! 몸이 망가져도. 숯버물. 예! 근데 이게 숯버물인데 떡방앗간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숯버물의 맛이 이게 나요. 어? 그래서 안 줬잖아요. 그 알바 갈 때 한 덩이만 가져가고 지금 두 덩이 남긴 거였으니 지금 한 덩이 내가 녹여가지고 지금 먹는 거예요. 맛있어. 진짜 쑥버무리. 우리 친정엄마 쑥버무리 많이 하셨거든요. 맛있어요. 어우, 살아있는 맛. 이 방앗간집 제가 어디서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물게 돼가지고 뭔가 똑같아요? 뭐, 이게? 이게? 아! 아, 그거 못 읽어서 전. 맞아요, 진수님. 맞아요. 맞아요. 아, 진수님은 미리 깨달으셨나봐요. 저는 엊그제 때 깨달았는데. 근데, 그걸 알았어도 행동을 옮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번에 고난 또 당하면서 깨우쳤잖아요.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해도 그 노래 말이야. 누가 뭘 해도 내 갈 길 가면 돼요. 엄니님이 강의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막 저기 어머님이 시집살 너무 많이 시켜 이렇게 하니까 법률수님이 그 얘기 해주잖아요. 어머님 그렇게 한 건 당연하니까 그분이 하게 냅두라. 그리고 어머님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다가 정 갔다가 와서 어머니 또 막 뭐라고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자기 할 일 하면 된다고. 그 남편이 나가지 말라 그러면 그게 같이 있자라는 그런 단어로 이해고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법뉴스님 강의 듣고 진짜 저 많이 배웠다니까요. 행복을 깨우쳤다니까 제가 법뉴스님 강의 듣고 부처님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웃어요. 웃어요. 배운 거예요. 이런 사람 배워야 돼. 무식하면 나만 고생이야. 그러니까 문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벗어났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 왜 준호 언제 올래나? 생일 전에 나올 수 있는데 재판이 언제라 그랬지? 아, 재판 가야 돼. 지금 기름값 없고요. 엊그저께 내가 사우나 가서 거기 카운터 거기 준 사장님 언니 나 3만원만 빌려줘요. 3만원 빌려가지고 지금 맥주 사 먹고 이거 떡 사고 아니 떡이 아니라 아까 그거 장본 거 아 있구나.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생각 못했어. 간식부터 아주까지? 아! 무식하면 남은 곳에 여기에 간식부터 여기에 이게 물 여기 이게 여기에 안 보이는 거 니은자가 안 보이는 거 안주까지인데 이게 니은자가 안 보이니까 내가 아주까지 이렇게 읽은 거 어? 아주까지가 뭐지? 사줄 거야 사줘 냉장 보관이에요. 사주하고 대림선 어묵이랑 대림선 어묵이랑 왜 이게 회사 사주하고 대림선은 틀린데 회사가 근데 왜 이거 그리고 내가 알았는데 이 유통기간이 2021년 6월 5일까지예요 6월 5일 그러니까 지금 며칠이에요? 5월 오늘이 15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 달밖에 안 지나면 이거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 처분이 힘드니까 회사 측에서는 이걸 파는 거예요. 2대 1 행사 쳐서. 그러니까 어떤 거는 유통기간이 임박해서 파는 제품이 있고요. 어떤 거는요. 신제품이라서 홍보하기 위해서 행사 치는 것도 있어요. 틀려요. 유통을 알잖아요. 유통을 아는 여자예요. 키조개? 가짜인가요? 키조개가 어디 있어요? 키조개가 어디 있어요? 뭐야? 잠깐만. 땡큐. 키조개 가짜인가? 키조개가 어디 있어요? 키조개가 뭐예요? 키조개? 키조개가 뭐예요? 진수님 키조개가 뭐예요? 키조개가 어디 있어요? 아, 저 냉장고에 키조개? 아! 맞아. 아, 나 참 찌개거리도 있다. 그 저기 알바했던 그 오라버니가 저 회 그거 사준 거 조금 먹고 아, 회도 있네. 아, 괜히 이거 먹네. 아, 이거 괜히 먹네. 아, 이거 안 먹어. 아니 왜 내가 이거 맛있는 거 놔두고 내가 왜 이거 왜 먹고 있죠? 아, 내 잊어버렸어요. 아, 맨날 잊어버려. 오케이. 아. 진수님. 아! 오케이. 이거 어제 그 저기 오라버니가 이거 사줬는데 제가 아까 점심 때 오전에 이만큼 먹었거든요. 이게 지금 생각나는 이거 다 못 먹는데? 덜어 먹는 거예요. 다 못 먹으니까. 오케이? 지순이 약 올르죠? 아, 아이고! 새꼬시! 크, 침 돌아가네. 아, 식욕이 땡긴다. 땡겨. 아, 맞아. 이거 있었지. 오케이? 이거 갖다 놓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내가 이거 놔두고 왜 이런 거, 이 와사비. 아니 좋은 거 놔두고 내가 아 머리가 아 머리가 돌머리. 오케이 진수님 돌머리 인정. 돌머리. 아 미친분들 우리 나눠 먹을까요? 잠깐만요. 아 맨날 잠깐만이야. 나만 바빠 맨날. 여러분 좋으시겠어? 앉아서 고구마 마셔서 난 바빠 뒤지겠어요. 아 이건 뭐지? 이게 된장이야 된장. 된장. 된장 되겠습니다.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횟값 아닙니다. 네 이거 네. 아. 오케이. 맛에 와사비 되겠습니다. 와사비. 와사비를 네 간장에 저 많이 넣어 먹어요. 넣으세요. 입맛 돈다. 저 회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회감 그 육수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냉채 먹게끔. 아 저기 있어. 잠깐만요. 이거 아 이 진짜 물에 육수도 여기는 주더라고요. 어, 천안 거기 수산시장에 괜히 멀리 가서 먹었잖아. 안면대 가서 맨날 사 먹었는데 내가 거기 왜 갔냐고. 여기 있는데 이게 싼 게 많은데. 아유 돌머리 저도 넘어가요. 아 진 넘어간다. 마늘이요. 이거 마늘 더 있어야 마늘 없어요. 다 얼어. 초코장. 아 이거 조금 먹어. 초코장. 아까는 마늘 그게 있어서 했는데 일단 한참 먹고 가는 걸로. 아 배고파요. 맨날 배고파. 진순이 건배. 행복해요.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해주는. 자 앞으로 거기 수산시장 갈 거예요. 이거 사 먹을 거야. 이제 횟집 사장님들은 안 좋아하겠다. 횟집에 가서 안 먹어요 이거는. 초코창은 뭐가 해줘야 돼. 맨날 나만 바빠. 아 진짜 좁아 좁아. 아 여기 좁아. 아 절로 바꿀까? 아니 바닥에 앉는 걸로. 네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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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이동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양주도 아예 가져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왜냐면 혼자 연출도 하죠. 촬영돼야죠. 연출해야죠. 촬영해야죠. 혼자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1인 지금 5역, 10역을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제 인생이니까 그냥 냅두세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비비지 말라고요. 집에 왔을 때는. 왜냐면 이거 다 환경 오염이니까. 그러니까 또 설거지도 줄여야 되는겨? 아, 나 언제 먹냐고! 아, 진짜! 아, 씨. 몰라, 혼자 다 하니까 힘들어요. 이렇게. 좀 이거는 좀. 물에? 하나 먹어보고. 잠깐만요. 진짜. 아, 배고파. 아, 씨. 먹기도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아, 이거, 이게. 딸기가 힘들어. 아. 어떻게 따야 되는 거야? 아유. 딸 수가 없네. 여러분들 이런 거 주잖아요. 거기 이거 주잖아요. 이걸 이렇게 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거 아니 이걸 이게 기운이 딸리니까 단데 이걸로 하는 거야. 됐다. 그래요. 우리의 것이 좋은 기억. 우리는 이게 있어야 돼. 가위. 와우. 개. 이거 쓰지. 이거 애기들은 쓰는데 우리 나이 든 사람 이거 속 터져서 못 써요. 묻으면 안 되네. 이거 다 못 먹는데. 똑같다. 아이고, 언제 오냐고. 아니, 언제 먹냐고. 소리가 절로 나와요. 진짜 아이고 진짜 곡 소리가 절로 나오네. 나죠 그래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이걸 넣어요. 콩가루 여기다가 넣어요. 아, 여기 야채도 있네. 그러니까 얘 참 이 무명하면 이렇게 내가 고생한다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초코치자. 콩가루 집안이야. 콩가루 그다음에 초코치자. 오케이. 동아태주 앞에 보면 새꼬시 집 있어요. 거기 새꼬시 거기 되게 잘 돼요. 동아태주 아파트 그 새꼬시 거기 35,000원 주면 잘 먹어요. 거기 되게 잘 돼요. 응? 응?
가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케이? 난리 났어. 어! 한참 놓고. 날라다녀. 응? 청양고추 하나 넣고. 마늘이 없네, 마늘. 아! 오케이. 맛있어. 아. 국물 마셔, 그냥. 야. 맛있다. 오케이. 아, 맛있죠? 건배. 건배. 등순이 건배. 맛있어. 바보. 마늘. 이봐. 건배. 아, 매워. 방송 접을게요. 눈이 쉬어요, 눈이 쉬어. 오늘 요점정리 들어갑니다. 요점정리는 뭐냐면, 음식물 분쇄기 사람! 건배. 사서 안에 수고로움을 덜어주자. 아, 심심한데 자야 돼요. 너무 피곤해요. 먹고 자요. 눈이 감겨요. 건배. 맵다. 아, 맵. 청양고추라 맵네. 머리가 안 들어와. 이걸 땡기면 되지. 이 아주머니는 벽에 지대서 이렇게 해야 돼요. 힘들어. 상추. 상추쌈 하나 쌀게요. 오케이? 장 들어가고 고추 싸서. 지순이 건배. 안주 대기 중. 건배. 이제 술 문화를 이제 배웠어. 건배.
맛있어. 진수님,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컨설팅 대표라고요. 아, 왜요? 세주님, 하이! 힘들어. 아. 이거 터치펜 어디 갔어? 아, 하이 세준님. 아, 텔레비도 못 봐. 아, 좀 네, 음식물 중간 또 광고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광고 들어갑니다. 띠띠띠띠하고 방송에는요 항상 광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방송 어? 50대 중년들 이렇게 입에 물 넣고 무릎 탁탁하죠? 안 좋아요 그거. 하이. 아, 할 거 다 합니다. 네, 방송. 광고 들어갑니다. 제가 3년 우울증 걸리면서 방송 보고 배운 거예요. 프레임 틀은 다 똑같아요. 어느 방송이나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제가 터득한 거예요. 미친 게 아니라 여러분 터득해서 배운 거라고요. 계속 5년 동안 보고 제가 2년 동안 유튜브 강의만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들어서 계속 그 거기에 그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람한테 그 외웠잖아요 제가. 나 보고 배운 거라고요. 보고 배운 거야. 보고 배운 거야. 현장 학습을 통해서. 네 다시. 이걸 협찬 이거는 안 팔아. 이거는 저 사먹 이것이 저의 그 네
이것이 저의 네 보세요 자막 띄웁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영화를 엄청 많이 봤더니 알겠더라고 제가 배웠다니까요 다 다 배운 거예요. 그래도 이거 하나 먹고 건배. 이제 나갈게요. 선생님, 제 방은 유튜브에 가셔서 일어나고 힐을 치면서 나와요. 밀어줘 봐요. 그래서 돈 좀 많이 벌어서 나눠 쓰게. 오케이? 맛있어. 치즈 부드러운 거 맛살에 쫄깃함이 섞여서 짱이야요. 꿈나. 네. 수수한 일상을 통해 행복을 찾아보자. 네. 지금 8시 20분이고요. 네, 생방송입니다. 각본, 대본 없습니다. 그리고, 네. 협찬도 없고요. 다 자비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텝도 없고요. PD도 없고요. 살림 촬영 하는 사람 없어요. 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자급자족. 짜자잔. 저밖에 없어요. 구라치고 아무도 없어요. 혼자 하는 거야. 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케이? 네. 살아있는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요, 음식물 처리기 네 여러분들에게 한정 수량 판매할 거 하고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설치해 드리고요. 5일 체험 후에 결정하셔도 돼요. 그리고 주부 사원도 모집을 한대요. 오케이. 저는 유통에 있어서 연결 서비스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업 힐링 컨설팅의 대표이고요. 제 산하에는 힐링 투어, 그다음 힐링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모든 제품 연결 서비스에서 다 판매로 직결 시켜드립니다. 4천 명의 이것이 바로 네. 새로운 자아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도 배우셔야 돼요. 아셨죠? 오케이. 소소한 일상을 통해 생물 찾아보자. 오늘 인연 왕후였습니다. 여러분, 땡큐. 세주님 땡큐, 진수님 땡큐, 정기주 땡큐. 진수님 오늘 진짜, 진수님 땡큐. 진수님. 맛있는 거, 포도 와인 드세요. 오케이. 제가 돈 벌면 쏠게요. 기다리세요. 네. 제가 돈 안 벌면 누가 벌겠어요? 정민님 땡큐, 성근님 땡큐, 네. 양면대사님 땡큐. 제 부처님 배웠으니까 제가 이해할게요. 네. 땡큐. 순간님 땡큐. 영수님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네. 경민님 땡큐. 여러분들의 응원과 말 한마디가, 네. 저에게는 힘이 되고 힐링이 된답니다. 행복 멀리 있지 않고요. 내 마음속에 있고요. 내가 주위의 여건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끄달리지 않으면요.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랍니다. 그리고 제 방문은 유튜브에 가셔서 인형을 힐치면서 나오고요. 거기서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요. 거기서요. 제가요. 돈을 벌어야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콩고물이, 콩고물이 들어간다는 거. 제가 얘기했죠. 40%는 네 수익 사업에 쓸 거 수익 사업이 아니라 네 기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 아닙니다 네 우리 인연아 힐링 컨설팅의 그 대표 노구는요 정직과 신용과 그 다음에 행복입니다 정직과 신용도 행복이 없는 정직과 신용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일단 내가 행복하고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행복도 전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웃이 행복해야 또 곧 그것이 나에게 피드백이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인연 가보의 원칙이라고 전 배웠습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나가야 되죠? 문 밖으로 나가나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짜이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세시봉. 세시봉인가요? 오케이.